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철강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뒤에 뭐 그림이 나온 것처럼 윤광로처럼 뜨거워질까요? 철강주들 내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에 철강주들 1분기 실적부터 살아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글로벌 철강주들 자체가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 판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글로벌 철강사들이 판재료 가격 인상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철강사들도 12월부터 열원 가격을 톤당 60불 인상을 했는데 불과 보름 만에 중순 이후부터는 추가로 50불 인상을 또 발표를 했어요.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돈을 푸는 데는 사실은 각 나라별 정부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당연히 인프라 투자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철강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철강 가격을 꾸준하게 타진을 하고 있고 유럽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포스코 홀딩스가 1월부터 또 판가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더 세게 불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봉쇄를 했다 보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별로 안 좋은데 중국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 진짜 내년에 정말 안 좋겠구나라는 게 조금 심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스탠스를 조금 많이 중국 정부에서 스탠스를 많이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위드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올해 초반에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올해 초반에 시작했던 그 위드 코로나를 네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수급 개선 요인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부동산 부양도 아예 대놓고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 뭐 그다음에 뭐 재정 정책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다 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내년에는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에 이제 또 양회 있잖아요. 네네네. 양회 전후로 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판가 인상 됐죠? 수요 살아나죠? 라고 하면 철강주들의 1분기 실적부터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와 연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이어가야 된다. 네. 힌트를 여기서 많이 얻어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중에 철강주.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철강주 중에. 철강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제철이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신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 LNG 터미널이랑 LNG 선 관련된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침수 또 있었잖아요. 힌남노 태풍 네. 이후에 사실은 침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거는 이거 1년 만에 회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저는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를 꼽았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핵심 그 공장 중에 하나가 이 열연 공장이거든요. 이게 15일부터 재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힌남노 침수되고 100일 만에 하는 거긴 하는데 이게 거의 1년 넘어갈 것으로 대부분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근데 이거를 거의 너무 빨리 회복을 했고 내년 1월 말까지는 나머지 모든 공장도 재가동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멈췄던 공장 자체가 생산을 가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1월부터 판가도 인상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열연 가격 자체가 5개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고치거든요. 4분기 실적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네. 포스코홀딩스가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해요. 그러면 저점을 4분기에서 다지고 1분기 때 조금 회복을 하는 모양새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좀 2차 전지 서재적으로 방향을 완전 이렇게 딱 틀어서 안정적인 리튬을 조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6년도 예상치이긴 합니다. 연간 10만 톤 정도를 리튬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4위 생산 능력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뭐 매출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에도 LNG나 암모니아선 뭐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랑도 이제 조선용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신소재 개발 또 MOU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리튬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까지 개발을 하면서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 얹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부터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테슬라 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부터 사실은 조금 재밌어질 것 같아요. 상반기는 네. 철강 실적이랑 매출이 올라가고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모멘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의 가격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좀 살짝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33만 원. 네, 손절 라인은 한 25만 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 철강주들이 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또 그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모멘텀들 내년 하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포스코 홀딩스 최선호주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